안녕하세요. 저는 구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제가 3학년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호치민시 서근에 삽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언니 같이 삽니다. 저는 한국어를 좋아하고 6개월 공부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국어를 배우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와 음식, 음악을 듣기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더 좋아합니다. 제 꿈이 어느 학생이나 동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대우한 교육권을 통해 2018 온라인 한국과 말하기 대회를 왔습니다. 말하기 대회가 한국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 제가 출전하지만 대회 참가합니다. 한국에 맞는 요리가 많은데 제가 짜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매일 짜장면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키기 코미디를 통해 짜장면을 알습니다. 한국 짜장면을 베트남에도 많이 씁니다. 베트남에서 여러 한국 식당으로 짜장면을 먹었는데 각 곳이 다른 맛입니다. 짜장면이 값싸고 맛있습니다. 저는 안 맵고 쉽게 만들어서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짜장면이 김치와 같은 한국의 음식 기회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짜장면을 전화를 주문할 수 있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김치나 단무지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습니다. 저는 단무지와 같이 먹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집으로 짜장면을 만들어봤지만 맛없습니다. 우리 가족께 저만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매운 요리를 좋아해서 김치를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고 싶고 여러 요리를 먹고 겨울에 한국의 아름다운 여러 곳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